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나쁜 남자와 연애하는 법. 넌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웃어주는 거 봐. 그래서 오늘은 난 이렇게 꼬시면 된다. 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우리가 나쁜 남자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네. 나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는 왠지 모르게 끌리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뭐해? 뭐해? 감사할 일이죠. 싫어하지 마. 저는 케찹이들을 좋아하거든요. 아... 이렇게 찍는다는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면은. 일단 얘기해봐요.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볼게. 네. 날 너무 좋아하면 굳이 내가 노력 안 해도 나 좋아하니까 신경 안 쓰이게 되고 마음이 좀 안 가지 않아요? 나를 좋아하면 내가 더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아니지. 날 너무 좋아하면 방심하게 되고. 굳이 근데 꼭 그렇게 안심과 방심을 해야 돼? 그럴수록 더 고마워하고 좋아할 수 없는 거야? 아, 나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고 싶지 나도. 근데 그게 안 돼. 자, 그러면 짝사랑하는 남자가 나쁜 남자야. 그 마음고생 덜하는 법을 오빠한테 알려주시면 돼. 화생방에서 진리를 깨우쳤는데 군대 화장실에 써 있어. 화생방 꿀팁 알려준다. 강한 정신력을 기른다. 내 인생의 진리를 얻었어. 아, 나쁜 남자는 잘 안 돼 있는 강력한 꿀팁. 네, 강한 정신력을 길러. 강한 멘탈. 네, 강한 멘탈을 길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나쁜 남자를 만나기 전에 진짜 존나 진짜 쓰레기를 한번 만나봐. 한번 경험을 해면 아, 그래도 얘가 낫지. 존나 힘든 경험을 해봐라. 그러면 그래도 A라는 여자가 B라는 나쁜 남자를 상황에 연애를 해야 돼. 근데 마음고생 좀 덜 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표현을 100% 하지 않는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오빠가 더 하나 안 해 나보다. 어, 씨발 왜 안 하지? 내가 괜히 밀당하다가 이 오빠 나한테 정 떨어졌나? 맞아. 어, 나 이 오빠 좋은데 티 안 내고 이 오빠가 나 싫은가 보다 안 되겠다 싶겠다 이러고 존나 우울해지는 거. 그게 문제예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안 돼. 또 뭐 있어요? 한번 읽어봐. 다 안 되는 이유를 말해줄게. 두 번째, 연락은 바로바로 하지 않는다. 왔어. 엄마 씨 3분! 근데 3분 있다가 겨우 답장을 했어. 3시간이 되도록 연락이 안 오네? 어떡하지? 답장 내가 너무 늦게 했나? 바로 할걸. 아, 오빠 아까 여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 정 떨어졌나? 존나 전전긍긍하다. 전화해. 따릉따릉따릉.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네. 존나 개패기 인정? 그 전화 와. 그럼 심장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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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을래? 네? 술이요? 네 언제요? 지금요? 네 잠시만요. 그리고 나가. 오지게 그날 밤 데이고 다음날 연락 안 되고 이걸 봐야 정신 차리냐고. 안 돼. 내가 오버한 게 아니야? 진짜 이렇게 가. 정확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만날 남자가 많다는 것을 은근슬쩍 어필한다. 어 그래. 집에서 앞머리 까고 라면 끓여 먹고 있다가 카톡이 와. 오빠가 뭐해? 이렇게 해. 근데 어, 오빠 저 지금 청담동에서 아는 오빠랑 식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근데 이 오빠가 바로 답장이 와. 어 알겠어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또 시작이야. 아 씨발 괜히 아는 오빠 있다. 어 어떡하지? 딴 남자 많은 거 같아. 정 떨어졌나 어떡하지? 아씨 좆됐다. 존나 택지. 더 이상 뭐 없는데요? 마지막 마지막 뭐 한번 해봐요. 의심가는 행동을 해도 과하게 터치하지 않는다. 어, 여보세요? 네 오빠. 어 나 오늘 친구랑 술자리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먼저 자. 아 네 잘 자요. 씨발 어. X됐다 이 새끼 어디 간 거야. 인스타 씨 이봐 이 오빠는 심지어 핸드폰 만지지도 않아. 여자들이랑 놀고 있는데 페이스북 존나 확인해. 어? 오빠 스토리가 갑자기 올라왔네? 부계정으로 들어갔고. 어 씨발 뭐해 어딨어? 여자 가방인 거 같은데? 씨발 잠깐 확대 확대. 여자 발 아니야? 캡처해 친구한테 보여. 야 너 여자 발 아니냐 씨발. 혼자 존나 말리는 거야. 이게 뭐야? 다음날부터 의미가 있어? 이거 아무렇지 않게 그럴 테니까. 안 돼. 레벨이 달라.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단과 슛돌이랑 경기를 해. 슛돌이가 프로축구단을 이겨 못 이겨. 무슨 패스페일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그럼 프로축구 선수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하다 한번 뺏고 슛 때리면 골이야. 근데 패스플레이를 한다니 뭐 얼리크로스 올려갖고 슛을 때려갖고 사이드에다 꽂아버린다니 안 되는 거야. 슛돌이가 길러야 될 건 지금 저도 무너지지 않을 강한 멘탈 강한 정신력을 길러. 그걸 길르는 게 1번이야. 위기를 딛고 다음에는 조기축구라도 이겨보자 라는 그걸로 가야지. 착한 여자가 나쁜 남자를 이긴다? 포기하세요. 지금 접으세요. 자 그러면 여자들이 왜 나쁜 남자한테 끌릴까? 그... 까칠한 매력이 끌리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인기 많은 여자일수록 나쁜 남자 더 끌린다. 주변에서 남자들이 다 나를 떠받드는데 쟤는 나를 안 떠받더라고요. 뭐지? 쟤?
하다가 딱 빠지는 거지. 그러면은 인기 많은 여자는 그렇고 인기 없는 여자는 뭐 이 남자나 저 남자나 그냥 만나주면 김삼자 만나요. 아니 아니 그 나 물어보는 거지 궁금해서.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나쁜 남자한테 끌린 이유가 뭐야 여자들이? 안 챙겨주다가 챙겨줄 때 그 설레임. 그러면 왜? 남자들은 챙겨줘야 돼요? 네? 자 넘어갈게요. 제가 알아봤는데 나쁜 남자가 나한테 빠지면 답도 없이 빠질 것 같다는 그런 희망. 아 엄마의 그런 느낌. 진짜 개멍청하네. 어떻게 왜 멍청한 거야? 나도 근데 여자들 조금 탈선하고 이런 여자를 만약에 만나면 바로잡아주고 싶어질 것 같아. 지가 무슨 교도관이야? 왜 교화를 시키려고 해? 그렇다면 교도소 가서 자원봉사나 해. 가출 청소년들 갖고 상담해줘. 그러면 되잖아. 말갈량이 길들이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말갈량이의 선두주자는 가출청소년이야. 왜 굳이 자기가 그렇게 쓸데없이 그러냐고. 쓸데있는 일을 하자고. 의미있는 일을.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영상에 그 뭐 허탈만 남아있을 그분들에게 저는 아무리 나쁜 남자라도 진국인 남자가 있어요. 그런 남자를 잘 찾는 눈을 기르는 게 낫지 않겠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빠른 거 인정하는 거. 내가 약자고 내가 호구다. 한번 쉬게 되어보세요 차라리. 다음 나쁜 남자 만날 때 여유가 생길 거예요. 저희 기동제열은 언제나 우리 힘차비들 편이거든요. 우리 호구들 언제나 힘들면 오빠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댓글도 달으셔서 저 이런 호구예요 오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데 또 쌍욕 박아줄 테니까 이번 영상만큼 제가 쌍욕 댓글 박아드릴게요. 이건 팩트입니다.